무슨 일이야? 무슨 일 있었어? 환타들한테 당할 어쩌다 환타들한테 당할 뻔했는데. 쫓아온 건 아니지. 그럼 다행이야. 쫓아온 게 아니면 다행이지. 쫓아온 됐다가 우리가 있는 곳까지 들키면 알잖아. 인간단에 들키면 분명 살아남지 했었지. 맞아. 인간들한테 정 주고 마음 쓴 거 아니야. 예전에 있었잖아. 인간한테 마음하고 정을 줬다가 배신당해서 전부 다 사라진 거. 근데 만약에 인간한테 마음이나 정을 주지 않았다고 하면 그런 일이 없을 텐데 라고 생각했지. 시온이 한 말도 틀린 말 아니야. 맞아. 그 시온도 자기가 좋아하는 인간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의 아버지가 배신하는 바람에 햇빛 때문에 전부 다 사라졌잖아. 뱀파이어들이 그게 약점인 거 인간들이 알아가지고. 맞아. 여기까지 쫓아온 건 확실히 아니지. 그럼 됐어. 인간의 극도 신앙이 뭐냐? 쉽게 말해 인간한테 배신당하고 사기당하고 버려지기까지 했거든. 나왔어. 그 일 때문에 인간한테 미워하기 시작했고 점점 미워하는 마음 자체가 증오심 분노로 막히게 된 거지. 그래도 난 전부 다 인간들을 믿는 건 아니지만 인간들 중에서 믿을 만한 자가 있으면 웬만해서 믿는 편이야. 근데 전부 다 믿는 건 아니지. 넌 인간들 믿는 거야? 안 믿는 거야? 어떻게?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. 나는 그런 거 모르겠어. 알다시피. 네. 저서 왜 자네 또? 힘들대. 왜? 뭔 일 있었어? 마음이 아픈가? 왜 저러지?
괜찮아? 한마디야. 너 심경이 변화가 생긴 거냐고. 아니야. 근데 왜 그렇게 주눅들어 있어? 마치 암기가 나는 거잖아. 고민해도 되는 거야? 좋은 건 아니잖아. 나도 나는데도 계속 기도하고 힘들기도 하고 그래. 뭐가 뭔지 하도 모르겠고. 그런 건 아닌데 그냥 딱히 인간들한테 이렇게 귀염을 치고받는 것 자체가 싫어. 어떤 것 같기도 하고 그래. 너도 그런 거야? 원래 그렇지. 인간들이 우리 얼마나 싫었으면 헌터나는 우리 잡는 사냥꾼이라도 저렇게 있겠냐고. 참 대단한 인간들이라고 생각하지만 아직까지 우리에 비하면 인간들은 아직까지 맴미치지. 어떻게 보면 맞아. 인간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든 나 신경 안 써. 어차피 너도 잘 알잖아. 그치? 아무튼 오늘 멀리 있었던 건 아니지. 아까 그 헌터한테 쫓겼는지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다고 하더라고. 나 헌터란 말 들으면 진짜 기분 나빠서 말이야. 나 어렸을 때 나 키워줘 엄마 아빠 있지. 우리 뱀파이어 엄마 아빠. 인간 헌터는 당해서 그것도 내가 본 눈앞에서 전부 다 사줬잖아. 그 생각만 하면 너무 힘들기도 하고 괴로워. 뭐라고 더 이상 말하기도 힘들고. 도대체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다. 근데 나는 그렇게까지 생각 안 하니까. 그렇지. 아무튼 그 애 때문에 나도 혼자만 질색이야. 다행히 우리가 있는 곳까지 찾지 못했나.
처음부터 쓸어버린 자인간데 내 기분도 좀 그저 그러니까 신경 좀 껐으면 좋겠어. 괜찮아. 그런 건 아니니까. 하지만 욕심부리다가 와해당할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고. 와해당하기 싫으면 말이야. 그 화가 본인